말을 했는데 저는 겉으로 드러난 장애는 없어요. 근데 정신장애 2급에다가 지체장애 1급이거든요. 한두뼈가 영적인 환란 속에서 꺾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환란 속에서 또 강박증 약을 먹게 돼가지고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대학을 경대를 나왔는데 경대 졸업하고 나서 10년인가 흐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동창들을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라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 스스로도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먹는 약은 대부분이 100%가 수면과 관계 있는 약이거든요. 이걸 그 주치의가 그러는 거야. 이걸 김경순 씨는 이걸 안 먹으면은 잠을 못 이루는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근데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어졌잖아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다 보니까 속생명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니까 속생명이 자라니까 이게 아픈 사람 같지가 않고 너무나 생기 있고 발랄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더라고 친구들이 동창생들이 대학 동창들이 그래서 뭐 내가 감추려고 감추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얘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냥 근데 교회 앞에서는 수면제를 타도 정신과에 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돌았다. 그러니까 간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교회에서도 들어본 거라 지난주에. 근데 얼마나 충격이 왔겠어요. 와. 그래가지고 전 그게 교회에서 나를 생명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근데 영성 그 오늘 제가 이제 부업집에 가서 부업 일을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한 5명이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거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장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성모 오빠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라목선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그걸 먹은 사람은 그 3일 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난 농약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당신은 3일 후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의사가. 그러면 그 사람은 3일 후에 죽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너무 윤치 언니가 얘기한 건데 또 원모 오빠도 얘기하시대. 윤치 언니 들어오셨는데 그 그라목선이라는 그 농약이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생명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되기도 하는구나. 생명을 먹은 사람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내 원모빠 말씀을 진짜 꿀떡 삼켰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게. 너무 든든하고 생명을 먹었으니까, 생명 덩어리를 먹었으니까 너무 무리가 있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라. 옛날에는 형상이 자꾸 드러나니까 핍박이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차 뒤로 감추고 내 몸을 감추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해졌어요. 제가 세상 앞에서 전혀 꿀리는 게 없더라고요. 꿀리는 게 없고 생명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기가 생기고 생명을 먹고 나니까 정말 정말 너무나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게 맛있고 꿀보다 더 달고
정말 너무 이렇게 꼴도 사게 보니까 정말 너무나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전혀 두렵지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애가 저도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우등상을 받았고 고3 때는 인문계에서 수석을 했고 경제사대를 들어갔는데 교사가 못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리를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망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망하는 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과외를 최근까지 했는데 그 과외도 고3 과외를 했는데 이게 우한 여기 오기 전에 고3 과외를 했는데 우한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과외가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낮춰가지고 처음에 학원 강사하다가 그다음에 과외하다가 또 낮춰가지고 지금 부업집에 들어가서 부업집 공장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무슨 일을 할 상관이 없이 내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게그 촉이 그 감각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 좋고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맛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근기가 있고 너무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자존감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이 아멘. 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을 먹는데 정말 하나님을 먹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엄마 아빠께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먹고 나니까 온전하게 통째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를 먹는데 생명을 먹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먹으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라 살아있게 되고 세상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사이에 제가 상당히 글을 하나 썼는데 경서 오빠가 저를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뭉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생명이 다치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거를 경선 언니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경선 언니가 뭐라고 하셨더라? 하프리를 니한테 꼭 경석 오빠가 간증하러 나갔는데 용한석 오빠가 와가지고 간증 잘렸거든요. 용한석 오빠한테 간증 잘렸거든요. 근데 그때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오빠 간증 나한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그날 그런 말씀을 적었는데 그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로 발견된다 이렇게 적었더니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황당하니까 해석이 경순아, 경순아, 정리해라. 다른 사람 관정해야지. 자, 내가 좀 할게요. 예. 다 끝났어요. 나는 저 기억 하프리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생명이 회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저 박철입니다.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원래 이 바빠가 이 주일 모임은 잘못 하는 일이 주면 못 들었는데 오늘 홍미가 듣다가 오늘 우리 저 천출이 간증이 얼마나 암에 돼 가지고 계속 듣다가 들어보니까 아멘. 이전체가 예. 이 불행과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해가 내가 바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래 늦게라도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행은 뭐냐? 세상에 불행이라 그런 건 남하고 키재기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불행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그 불행 중에 제일 심한 게 저주예요. 맞지요? 저주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더라고요. 저주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하는 게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돼가 퀴즈부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장국대기 돌을 올릴 수 없는데 올리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 저주 속에 살았어. 또 인생이 지금 살아보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데 내 뜻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게 불행이라. 왜 안 되는 게 불행해서 더 심한 저주로 가는 거야. 그때 보혈 만들기 전에 그 생활 보러 막 왔다 싶어도 거기 좀 뭐 야 심해도 정신 장애로 심했던 거야. 육체적인 장애는 덜하지. 또 이 정신 장애가 네가 자기가 정신 장애인 줄 알면 괜찮지. 자기가 정신 장애인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가격하고 내가 그럴 때 살아서 합니다. 내 의대로 시장 꼬라지 몸 보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마약을 하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예. 그래 보니까 이 불행은 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불행이고 하나님 목적을 왜 지어진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 내가 지금 남들이 날 부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나도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천출도 있지만 솔직한 말로 목사님이 나한테 처음 와서 교회 와서 카드하라고 IC 캐터 카드라고 세상에 천년을 사는 것보다 교회 문지기로 하는 사람이 낫대. 하느님한테 표현하는 게 낫대요. 우리의 인간이 죽을 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100년 사나 90년 사나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 잘 봐도 돈 있고 어쩌려 짐멋들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내가 보니 지난 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다 가는 게. 아멘.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게 삶이 분명히 무겨 보이는데 쉽다 보면 꿀정이 그 달성하고요. 응? 이게 자존감이 생기는 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불행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어진 대로 안 살고 지 뜻대로 살라고 하는 불행이고 그거 더 심하면 저주가고 저주고요. 그거 사실 세상만 하면 다 속에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 안 좋으면 저주 말을 내뱉대. 남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참 이래 심한 정신장애를 이래가 참 하나님 나라에 세이고 산다 하는 게 이래 얼마나 복인지 오늘 뭐 불행하고 참 저 정신장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기가 장애인 줄 알고 사는 거하고 장애인 줄 모르고 사는 거하고 하는 거 땅 차이에요. 장애인 줄 알고 사는 건 덜하지. 장애인 줄 모르고 내 것이 살아 사람은 참 보면 참 시험 파란만장한 사람을 살아 신다. 올때 명동에 나가 이거 하고 미친 거지 아수거지 짐승거지 살았어. 그런데 이걸 알고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부모님 손길이 와가 이래서 하고 이래 말씀했는 게 축복이고 참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춤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이걸 더 생명을 더 키우고 불행이 뭔지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과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가? 저도 짧게 할게요. 네.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천추 형님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형님하고 교제도 하고 형님 그늘 밑에 이렇게 늘 가까이 지내면서 참 진짜 교회 형제로 이렇게 형님이 오늘 간증하시는 거 다 들었거든요. 같이 지내면서 참 이렇게 교회에 왔는 길부터 그래 참 진짜 이렇게 들을 때 산골 소년 같아요. 옛날에 산에서 가다가 학교 안 가고 중간에 새가 뱀 갖고 놀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독뱀은 아니고 독뱀 말고 일반 뱀이 있는데 요거는 동시에 안 똑같아요. 대가리 뾰족한 거 말고 그 뱀을 뱅뱅뱅뱅 돌렸다 탁 그만 바짝 쓴다 하더라. 야 이 실감 나더라고요. 내가 야 형님 참 산골에 살 때 진짜 순수한데 이제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내가 가고 있긴 해. 참 예? 아무 소리나. 그래갖고 형님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하여튼 이 촌에 흙 냄새 있잖아요. 무수한 흙 냄새 그런 게 나더라고요. 그래 또 나무를 나무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 나무 장사도 했고 형 이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풀어하면서 그래 이제 하는데 또 형님도 따라가 삶의 체험 현장도 해보고. 그 경산 군수 집인데 아까 최현영님 말씀대로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 장애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갖고 경산 군수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자식도 없고 뭐 하여튼 다 갖다 버리는 거라 막. 아, 효자라 효자. 근데 내가 볼 때는 야 참 끝내는 그 다 갖다 버리고 뭐 돌아가셨는지 요양병원 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야 진짜 이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짜 이렇게는 앞에 인도자 아까 형님 카드 인도자가 없으면 이제 승리자가 없으면 진짜 결국은 꽃은 확 그 성경님 말씀 꽃은 핀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처럼 그 진짜 진짜 진실한 인격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열 주수되는 인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하여튼 이 천출형 항암치료 하는데 꽃봉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은 보면 그 손발이 막 저리는데 한 2년 동안 보면 막 항암과 투쟁인데 늘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형은 막 진짜 살라고 이래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그래도 막 삶의 애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여튼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형이 하는데도 그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형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실감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안 걸렸을 때 나는 이제 요즘에 어떠냐면 약간 이래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두드맑기네 빨리 죽지 저거 하면서 옛날에 하도 두드맑기네 나는 이렇게 옆에 얘기해도 아 괴로운갑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는 뭐 그냥 근데 이제 사람이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는 말씀도 듣고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또 이렇게 뭔가 이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천출형이 그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생명이 흐른다는 거 그렇게는 형은 하여튼 몸으로 잘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래요. 진짜 육신적인 장애도 있지만 저도 뭐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하도 요즘 욕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말씀드린가. 근데 옆에 이제 형님이 누가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살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살아 있는 것도 살아 있지만 육체는 좀 이 정신이 아 이게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흙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면 좀 반응을 좀 하고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뭐 숨쉬니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사는데 참. 하여튼 천출형 할머니가 아기를 놓다가 정신줄을 놨대. 그래갖고 막 동네에 막 욕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가족은 그걸 갚아줘야 되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근데 형님이 그 가족들의 사정을 알더라고. 여기는 형님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는 덮어주는 사랑도 있고 형님이 그렇게는 형님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서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하여튼 참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으면서 참 보니까 형님이 하여튼 교회에 대한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나도 형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육신의 고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오는데도 하여튼 교회에 붙어서 그 참 그 열매로 드러나는 형님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멘 교회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도가 해 마이크 켰어? 여기 가운데 손가락 마이크 켰냐고 켰어 말하면 돼 제가 할까요? 그래 네 아이고 오늘 본의 아니게 천출형을 좀 환영해 주려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기에 지나가다 똥을 밟았습니다 오늘 그래 뭐 일
뭐 일 얘기인데 뭐 일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뭐 좀 많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컨디션이 완전히 조금 오늘 막 많이 다운돼서 못 갔고 오늘 뭐 천철이 형이 뭐 이렇게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름 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와 닿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멘. 천철이 형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네. 멋있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직한 사람이거든.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현실적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네. 너무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형 지금 네 살아가는 실정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하고 구체적으로 관계된 거는 전에 우리는 이제 건축 일을 하고 오더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블로그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이. 그래서 이제 그냥 블로그를 한번 썼어요, 그냥. 썼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일해주세요. 견적 내주세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지금껏 좀 수년 됐죠. 수년 돼서 일 걱정 않고, 제 능력껏 그냥 일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건 이제 천출이 형 덕분에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다시. 할렐루야.
우리 양식을 누구한테 먹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혀 모르던 세계에서 양식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멘. 저도 그렇게 양식을 받아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작년에 그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너무너무 많이 안타깝더라고. 같이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이 너무 많이 안타까웠고, 또 이제 천출이 형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기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측근에서도 뭐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좀 많이 아시는 분이라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식구 아닙니까? 식구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 그런지 저는 정보가 좀 느려서 얼마나까지 신경을 이렇게 써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출형은 많이 급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천수령이 오늘 그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한 50%도 얘기 못 한 것 같아. 맞아. 할 얘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형도. 목수님과의 관계하고, 딸하고 관계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관계하고, 천수령이 표현을 잘 못해요. 이렇게 뭐 좀 잘, 이게, 정리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 노가다 이쪽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잘해요. 깔끔하고 천출이 형 상호가 깔끔이 아닙니까? 깔끔이 이런 뭐 단순 노동이라든지 자기 어떤 주어진 거는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하여튼 천출행이 한 다음 주에도 한번 더 하셔야 되겠다. 50%도 표현 못한 것 같아요. 형. 하여튼 오늘 며칠 전에 그 농장에 갔더니 뱀이 한 두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뱀 보면 무조건 잡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고 무섭고 놀래고. 뱀은 그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뱀으로 태어났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저도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정말 축복인 것 같고. 아멘. 천출형 A형만 안 있으면 B형이었으면 편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천출형 그만 먹고.
좀 뭐 천수리 형도 이제 같이 이제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게이도 감성이 잡혀서 행사를 했는데 하여튼 많이 양해해 주시고 천수리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못 잤죠. 아, 오늘 오빠가 오늘 말씀하시면서 요즘 우리 편에서 오빠 만나면 제가 다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새로운 양식이 나오고 아까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해 이렇게 웃는데 예전에 오빠랑 살면서 너무 많이 싸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보니까 그때 싸우는 오빠가 옆에 있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지금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 딸과의 소통을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관계하지 않아서 소통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관계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 딸을 만나고 싶을 때 항상 형제들을 존중하고 같이 만나시면 형제들이 오빠 대신 계속 표현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만나면 민재 오빠나 동네 형제들을 전반하고 대구에 아이가 오면 항상 가까이 있는 현덕이라도 누구라도 데리고 같이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대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빠하고 다현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금방 긍정한 현덕이가 늘 오빠한테 팩을 챙겨요. 현덕이 그 가난한 마음이 오빠한테 양식이 되고 제가 의지가 되어 있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고 미자는 항상 아멘. 그래서 어쨌든지 오빠 한시가 쪼개 하려고 저희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귀한 마음이 이렇게 지켜졌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주제를 하면 항상 정말 우리 인생이 마지막인 인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건데 이렇게 그 자리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고 또 나는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가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오빠의 마음을 들으니까 늘 우리가 축제를 누리고 있거든요. 다음 교회에 나누고 싶은데 금방 말한 것처럼 오빠가 다들 봤지만 마음에는 이만큼 있는데 이게 억약이 틀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안 들렸다고 형제들이 진짜로 오고 말고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친구들로 오빠를 불러서 지금 함께 있거든요. 형제들이 또 주여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형제들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탁월하다. 100도까지 채도 찰떡하게 살려내더라.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떤 사람과 어느 속에서 형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되어지지 않나 싶고 아멘. 인생에서 정말 아까 우리 그 외철 형제가 그랬는데 성공했다고 정말 성공이야 완전히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오빠는 완전히 집주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다 들고 있거든요. 그 집주 마당에서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있다고요. 하는 게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고 형이 다 모진 시간에 그렇게 놓고 있으면서도 제가 동영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씩 같은 자를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 개념이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듣고 오늘만 살자. 아멘.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아멘.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늘 우리는 오늘만 시작하고 오늘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세계를 구망하고. 아멘. 아름다운 정말 전화위복의 인생으로 살도록 하실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천철 오빠에게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저 오늘 그 오빠 얼굴 보면서 오빠가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어요. 화면에 비친 모습 오빠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저는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외철 오빠하고 한순하면서 천출 오빠를 제 순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오빠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였는데 순모 오빠 말처럼 진짜 산골 소년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하고 부딪혀가 제가 씩씩대고 제가 그런 간증을 할 때 천출 오빠가 원수가 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씩씩대는 그 마음이 다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술하면서 우리가 도시락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가 몸도 이제 안 좋으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갖고 오고 밥도 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밥은 내가 다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집에서 다 했는 밥을 갖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 순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서 저는 전기 밥솥을 아예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빠가 나 밥 하나 진짜 잘한대 이러면서 그날 밥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이렇게 잘 먹었고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제 한 달 안 됐지만 오빠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더라. 자기의 가장 부정적인 그 시간을 돌이키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오빠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든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천출이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또 그 삶이 우리가 교회에서 살았다는 것이 더 깊이 감사가 되는 부분을 오빠가 간증을 해주셔서 제 안에 깊이 새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빠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했습니다. 어느 자매지 이야기라고 나 누굴 몰라가 나서라고. 박은숙 자매입니다. 박은숙 자매 중심부. 박은숙. 예? 박은숙. 박은숙 중심부.
한번 얼굴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아멘입니다. 진짜 누군지 얼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저 오빠 이키 엄마예요. 아, 이키 엄마가. 아, 야, 이키 엄마께서. 야. 왜 하시나? 반증해도 돼요. 아, 그럼요, 누나. 누나가 하셔야죠. 아유, 뭘 또. 아니, 저는 천출이 오빠하고 개인적으로 순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으로 갔지만 오빠가 가는 길에처럼 나한테 이렇게 가깝게 참여가 된 거는 아마 오빠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아까 영수 형제인가? 그 형제가 장애와 세상에서의 불행은 뭔가 얘기했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장애는 불편한 거고 불행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오빠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없어진 거 모르는 거지. 그건 뭐 살아있으나 죽은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아, 야들이.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뭘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별거 없거든요. 저는 죽음에 관해서는 제가 목사님한테 한방 세게 맞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상고 오빠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그때는 상고 오빠한테 관심 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 여러분 다 그거 기억하시죠? 숨 쉬는 시간 3초만 있어도 찬양하라고. 아멘. 그 말이 제게는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죽는 건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 그건요. 나는 그 죽음이 실제적으로 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면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는가가 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오빠가 서툰 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할 말 다 하게 할 말이 너무 많았대잖아.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감사를 말하면 한 시간 내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준비 안 했대잖아. 오빠 안에 지금 진통제를 얼마나 먹어서 얼마나 힘든 그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전 교회 앞에 방송되는 걸 하라고 해도 준비 안 해도 되는 그 자신감이 오빠 안에 처음 들었을 것 같아 난. 너무 많대잖아. 감사하고 추수할게. 그러면 성공한 사람인 거지. 나는 오빠를 보면서 전 지난번에 병춘이 언니를 보면서도 언니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담담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죽음의 길을 갈 때 언니처럼 가면 되겠네. 오늘 오빠를 보면서도 아, 나도 갈 때 오빠처럼 감사가 너무 가득했고 내 진짜 할 말 많은데 다 못했다. 감사할 거는 정말 많아서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고 가면 되겠네. 이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이 뭐가 남나.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았냐. 얼마나 할 거 다 하고 살았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아멘.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고 얼마나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누구에게 기억될 것인가. 성공한 사람은 야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남아있는 천출이 오빠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멘. 생각이 되고 아 오빠가 내가 오늘 진짜 아파 죽겠는데 막 너무 이게 아니고 정말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감사할 것도 너무 많아서 적극적으로 은지병원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해도 요즘엔 덜하다. 그게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눈이 따갑거든요. 근데 오빠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오빠 앉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앉아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야, 근데 우리 앞에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올 때 진짜 뭘 해야 하는가. 이번에 교회 생활지에 나온 오빠 말처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교회만 남았다. 교회 안에서 감사한 것만 남았다고 말하는 오빠는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제가 암환자 10년 정도 치료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언니하고도 통화하면서 그랬지만 진짜 사람이 비참한 게 뭐냐면 매번 주사 맞으러 와요. 매번 주사 맞으러 오고 살아야 되는 그 암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루를 살아있기 위해서 처절한지 정말 처절하거든요. 근데 더 처절한 건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때려치운 이유가 이건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동안에 할 일이라는 게 겨우 숨 쉬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동물이더라고. 그리고 동물들로서의 인생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살아있는, 야, 살아있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이유라면 진짜 살아있는 건 너무 저주다 이 생각이 내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오빠가 이 시간 안에서 오빠 인생을 표현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저렇게 살아야 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예술도 그렇게 우리 생명을 그렇게 많이 길게 연장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확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아멘.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오빠를 보면서 절절하게 다가오고 오늘 오빠는 오빠답게 교회 안에서 추수할 것을 충분히 추수하고 충분히 다 거두고 우리에게 뭐 줄 걸 다 주고 가는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저렇게 좋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마음도 좋고 이렇게 절에 좋은 사람 베푸는 것도 많고 절에 좋은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미리 좀 친해가지고 좀 친할 걸 미리 좀 친해서 미리 혜택을 받을 그래 걸 혜택을 좀 받아볼 걸 그 생각은 들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건 내가 이미 지나가서 못 봤지만 오늘 오빠가 감사하는 그 감사에는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래서 오늘 간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니 아하. 안 하는 그런데 오늘은 선출이가 간증하는데 응원하고 싶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오늘 힘내라고 선출이 형이 힘내라고 여기 영숙이 가게에서 하는데 제가 힘내라고 왔거든요. 할렐루야. 하지만 영숙 중심부는 영숙이 순이고 연합순은 또 우리 순이에요. 그래서 선출이를 만나면서 예전에도 뭐 순회 다니고 할 때 뭐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이번에 만날 때 정말 깊게 깊은 감동의 만남이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만 맛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정말 50%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할 때는 너무 재밌게 하고 바로 이 맛이야 이러면서 너무 나는 형제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숙이 가게에서 찌짐을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문화도 처음 느껴본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그런 거를 못 느껴봐가지고 찌짐 먹는 거를 문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는 처음 느껴본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신나하는 천출이 형제를 보면서 천출이 형제가 너무 뭐 펄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고 우리는 우리만 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그죠? 코로나 아니면 전체에서 너무 다 즐길 수 있을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맛보고 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제가 정말 오늘 조금 전에도 순자가 간증했듯이
정말 살아있으니까 그냥 표현하면 된다. 오늘 아멘. 오늘 살아있으니까 표현하면 된다. 아멘. 뭐 사는 게 뭐 문제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그런데 우리 순 모두가 얼마나 그렇게 뭐 청년부부터 작년부까지 전부 다 천출일을 위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형제가 새 생명의 전도사다 이러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천출일을 이렇게 살려내는데 보니까 천출이가 정말 오늘 표현을 다 못했지만 정말 그 감사를 정말 감사하고 있더라고. 오늘 정말 간증을 들어보니까 희망적이고 정말 아멘. 하고 정직하고 정말 아름다운 형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마음속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형제가 간 지가 벌써 20년 돼가지만 만날 때마다 가슴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살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죽었지만 살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멘. 나라도 스카이프로 다 만나서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심부 보니까 마음이 더 진국이 나오네 아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게 사랑이 막 줄줄 넘치네 아멘. 현덕이 말 들어보니까 안 하던 형제들이 감동을 막 주네 우리 그죠? 할렐루야 감동을 줘서 우리가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우리가 어디서 이 감동을 느끼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감동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죽어가면 한탄하고 뭘 정리할까 그러지만 우린 정리할 것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요. 받은 은혜만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씩 각 사람 속에서 거둬 너무 오늘 보기 좋았고 아멘.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우리는 연합순 하면서 매일 행복한 밤입니다. 아멘. 매일 좋은 마음을 오늘 좋은 마음을 지나면 좋은 마음이 오니까 너무 그것만 생각하고 찬양만 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천출 오빠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불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천출 오빠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해왔지만 이게 지금 언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연세의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제가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그때도 천출 내가 암에 걸려서도 불구하고 저는 일하고 있을 때 천출 오빠 보고 여기는 면역 주사나 요법을 하는 곳이니까 무조건 온나 하면서 그때부터 천출 오빠가 이제 우리 병원에 드문드문 연세원 오게 됐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천출 오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연세원에 매주 가고 하루하루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늘 천지 오빠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맨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늘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던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니까 오빠가 변해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가는 천지 오빠 안에 또 하나님이 크나큰 일을 큰 병을 주셨지만 이 병마저도 맨 처음에는 오빠는 주춤했지만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오빠의 자리가 있고 늘 감사하는 자리밖에 없는 오빠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이게 어느 날 천주 오빠가 제가 저도 사실 암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사실 암 환자들은 맨 처음에 우울감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저도 타무시펜을 먹으면서 매일 그 약을 하나씩 먹는데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고. 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천칠 오빠가 그때 오빠도 암에 걸렸을 때 저한테 앞산에 가서 장어 구이를 사주더라고. 근데 그걸 진짜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오빠 나도 오빠 밥 사줄게 하면서 오빠가 참 그때 밥 사준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오빠 내가 오빠한테 내가 이제 돈 버니까 오빠한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와 같이 근데 우울증이 있는 그것을 또 견뎌내고 지금 청춘 오빠가 더 몸이 더 안 좋아진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헤아리면서 사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도 청춘 오빠한테 내가 오빠 오늘 오빠 말씀하니까 나 너무 기대가 된다. 오빠 응원한다. 오빠 옛날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오빠 니 지금 잘 오빠 니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라 하면서 오빠 나 오빠 기대된대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그와 같이 오빠가 죽음을 딛고 일어나잖아요. 3층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랬처럼 천지 오빠 얼굴이 보여서 얼마나 진짜 생기 발랄하고 옛날에 오빠의 그 모습이 아니라 늘 미소 띄고 진짜 빛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가더라도 오빠가 빛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윤천이가 그랬잖아. 사람 사라질 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천지 오빠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오빠를 천지 오빠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옛것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지냈던 어떤 사랑이 있었던 내가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았던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천지 오빠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최고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아니, 손 형제,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예, 먼저 하세요. 여기 저는 천출이 형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없어요. 얘기 들은 게 다고. 제가 좀 전에 하면서 잠시 들었다 안 들었다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들립니다. 해요?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여보랑 먼저 해라. 이 다시 껐다 들어야 돼. 아니 잘 들려요 영미 누나 잘 들려요. 예. 들려? 예 들려요 하세요. 예. 그래 그래서 저는 천출이 형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요 근래에 와서 천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한다는 순간 천출이 오빠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대국의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야. 목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안 돼요? 귀를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들리거든요. 다시 나갔다 올게요. 아, 잘 잘 들려요. 잘 좀 크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갔나 보네. 그러면 민재 형도 들어와 있네요. 소리 안 들려요, 민재 형. 형 뭐 간증할 얘기 있으면 하실래요? 아니 뭐 중심부들 다 한 다음에. 그래요. 그럼 제가 하고 그럼 하실래요? 그래. 예. 그러면 제가 하고 영민 누나 들어오면 또 하고 해야 되겠네. 천출이 형 오늘 이렇게 말씀 성김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부보 옷을 준비하지 말아라.
두부 옷을 준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청출이 형이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증거를 하는데 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으라고 했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 천출이 형 자신이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한테 은혜로 받은 그 천출이 형 자신이 곧 그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그 뭘 다른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으로 그 인생도 뭐 이렇게 이렇게 보기 좋은 뭐 이렇게 획득한 얻은 뭐 이렇게 뭐 성공한 그걸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 요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인데 이상해 그것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걸 싫어만 하지 않는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원망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천출형처럼, 그죠? 하나님의 받은 그 인생의 길을 그 인자의 길, 어쩔 수 없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길을 감사해 하고. 그죠? 그것을 자기의 길로 인정하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우리 교회 앞에 형제들 앞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천출형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라고 할 때 두벌 옷을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저는 그 당시에 뭐 한 벌 옷이면 뭐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형 천출형을 보니까 정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이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만 증거를 해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극복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죠? 인생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받을 수밖에 없는 영수 형제도 있네요, 그죠?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은 좀 잘할 수도 있고 어디 어리죠 이게 천덕 형제 A형은 말을 잘 못한다며요. 천치룡도 A형인가 보죠. 저는 이제 B형인데 어쩌나 그 천치룡의 그 길이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건강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천치룡이. 근데 이상하게 그 중심부에 이번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랄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건강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형이 이제 얼굴을 비치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형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정말 두벌 옷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얼마나 편한지 너무 감사했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민 누나 야 영민 누나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은 어때요? 잘 들려요? 네, 괜찮아요. 제가 아까
그 천수리 오빠는 제가 모르는데 희한한 게 그 오빠 간증을 듣는데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정말 대국의 식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울컥해서 제가 눈물이 났었어요. 이게 식구는 그냥 식구가 아니야. 뭐 피와 살을 나누어야 같이 한 솥밥 먹는 게 그게 식구잖아요. 아멘. 천수리 오빠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갖고 대국이여 식구 아니고는 천수리 오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었거든. 그 정도로 이게 혈육보다 더한 정이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에 한 운명으로 만난 이 자리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영수가 불행하고 장애, 불행은 먹고 장애는 먹고 이렇게 말했는데 불행이나 장애나 똑같은 말 아닌가요? 어떤 말? 불행이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장애인 거지. 우리는 항상 눈이 뜨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잠을 자나 항상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거든요. 지금 너무 우울한 것 같아. 우울한 거 아니야.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울해야 되지? 육은 어차피 우리는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육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로병사에만 국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숨 하나님이 거듭하는 거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아멘.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거듭하신 자도 하나님인 겁니다. 저는 천출이 오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연예인 누구 되게 닮았어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 연예인 있거든요. 야 빨리 말해봐라 지영이 언니야. 맞지? 있지? 그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근데 크게 유명하지 않는데 굉장히 그게 조형. 영미야 그 사람 나빌레라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버지 그 사람하고 오빠하고 딱 똑같아. 그래.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이름이. 그래. 그 나빌레라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 이렇게 보면 웃는 이 모습도 완전 연예인이야.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입이나 코나 눈에 웃는 모습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 중후한 말. 오빠는 잘 사셨어요. 내면의 거울이 얼굴이거든요. 그만큼 얼굴의 그 표정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잘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냐면 보는 내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는 형제 자매들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잘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오빠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살게 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빠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인 거예요. 오빠가 항상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어? 내 안에 주님이 있구나. 이거 손이나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같은 거거든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운명. 그게 운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서 곡을 하고 있냐고.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잔치집이잖아. 근데 왜 울고 있는데? 난 아까 너무 우울했어. 내가 울었던 이유는 아 천철이 오빠가 내가 한 운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는 거야. 우리 솔직히 말해갖고 대국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곤란 얼마 들었다고 누가 하겠지. 제가 신하자 얼마 들었다고 앞에서 칠랄래 팔랄래 했잖아. 어? 뭐 노래 불렀다 시했다가 생지랄병 닿더니 하는 사람 있어. 하지만 난 그 개의치 않아. 걔는 개인 거지.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로 하는데 내가 뭐 어쩌라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멘. 하든지 말든지 나 개의치 않아. 내가 할 내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내가 갈 길이거든요. 아멘. 오빠는 잘 사셨어요. 내가 증거하잖아요. 내가 오빠의 그 확신을 내가 증거하면 이게 확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복되는 것만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있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좋은 문장이야. 근데 이게 대구교회 십자가 얘기로 신모지 얘기로 딱 들어보면 그게 절절히 느껴져요. 아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음은 진리 안에서 믿음과 우리가 뭐 영수증 있잖아요. 이렇게 꼭 있는 거 뭡니까? 그거 서류 있잖아. 집문서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믿음, 신뢰 그거거든요. 우리는 진리 안의 믿음이잖아. 진리는 불변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완전 진실하고 참의 자리고 전혀 어느 색도 섞이지 않는 제가 늘 표현할 때 삼원색으로 표현하거든요.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이 색깔은 어느 색깔도 섞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색깔이 완전히 섞여버리면 검정색이 나와요. 우리는 모든 무지개 색깔을 그 검정색에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 검정이 뭐 뜻하죠?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 속에 살고 있어. 하지만 죽음 속에서도 알록달록 각가지 색깔을 다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곡을 하고 있냐고. 무지개빛인데.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게 뭔데? 난 곡하는데 나 옛날 같으면은 아 맞다 이영미 이름이 무티니까 야 니 좀 분위기 좀 타라. 가만히 있으면 50 좀 따잖아. 이러면 나 가만히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 가만히 안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잔치집에 뭐 누가 여기 울고불고 짜고 난리란 말인데 뭐 여긴 육의 나라가 아니잖아. 영의 나라잖아.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다시 한번 말하면 하여튼 천출이 오빠의 그 모습 지금 이 화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 보시고 계시는 분들 천출이 오빠 다 보고 계세요. 천출이 오빠는 진짜 잘 사셨어요. 오빠 얼굴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잘생겼잖아. 지금 저 나이에 저 많은 있잖아 아픔을 겪고 지금 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러 가세요. 천출이 오빠밖에 없어요. 그만큼 잘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과 진리의 믿음 불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은 우리가 삶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정 어떤 과정? 오빠가 그 전에 언니하고 살 때 내가 좀 잘할 걸 응?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살면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잖아. 관계 잘 되면 우리 대국에 안 나와 있어요. 관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갖고 밤새 정말 출근하고 지금 퇴근해가 힘드는데 계속 앉아 있어. 저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갑자기 안 하듯이 타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 누가 그 얘기했더라? 숨결이가 얘기했지. 오빠가 장을 사줬다면서요? 오빠 내 장은 내가 사줄게. 오빠 내가 장어 판매하고 있거든요. 오빠 언제 우리 가게 와요. 제가 장에 얼마든지 사드릴게. 나 다른 건 없는데 장은 많아. 최고다 최고. 그렇지 장어만한 게 없잖아. 원기회복에 면역이 최고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차피 야곱 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불변이야. 이 과정이 없다면 인간이 안 되거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뭐로 살죠? 우리는 그 책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톨스토이 책을 봐도. 근데 지금은 알았어. 사람은 뭐로 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복음시키는 거. 이게 사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영민은 뭘로 태어났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지연자의 뜻대로 지연자의 쓰임새대로 쓰이는 게 이영미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와 여기서 그걸 하고 있냐고. 천출이 봐 맞죠? 대답 좀 해보여서 켜가지고 뭐 언제 이래가 맞죠? 대답했노. 오빠 맞나요? 아 맞아요.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해줘야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저도 이런 과정이 삶에서 이런 과정이 정말 이유 없는 그런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이 많았겠죠. 그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제가 신화도 슬락하니까는 너무 힘들겠거든. 그래 거분거분하게 했잖아. 잘근잘근 씹어갖고 정말 이렇게 고래 쓰려고 그런 과정을 시키신 거예요. 천출 형제 피곤하면 누워서 들어. 그리고 다들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천출 형제 좀 배려해서 안 돼요 오빠. 하여튼 눈치 마세요. 내 얘기 다 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하여튼 그래서 오빠 오빠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나? 목사님 얘기 나갖고 까먹었다. 여튼 오빠 뭔 얘기했지? 그만큼 나도 과정을 겪었을 때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오기 위해서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이 섞여가지고 그게 전체를 아우려서 사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 이래 형제 보일까니 언제 내가 대국에 왔다고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이 사람이 내가 깼노.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국에서 내가 살아있고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가 먼저까지 살지 모르잖아.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맬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살아있을 때 감사한 거, 형제들 오빠를 사랑해주는 것들, 오빠를 위해주는 것들, 오빠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고 감사한 거고 찬양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 정말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있는 숨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천출 오빠 장어 꼭 오세요. 장어 가게.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지 오빠 이야기 좀 해. 듣고 싶어요. 아 근데 은석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은석이 먼저 해. 오빠 피곤할 텐데.
그 교회는 육이 섞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까 언니가 곡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곡 안 하려고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오빠도 너무 그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쟤까지 오빠가 정신 차리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오빠가 그러니까 뭐 병 걸려서도 항상 나 보면 아, 제 선생님과 오빠 있는 그대로 항상 진솔하게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오빠가 얼마 전에 이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내가 천추 오빠 너무 걱정된다고 김 목사님한테 했더니 막 일요일이었는데 오빠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아주 멋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어떤 육신적인 연민이나 그런 건 다 흘러가는 거구나. 결국 우리한테 남는 게 뭔가 우리한테는 운명만 남는 거구나. 천출 오빠가 내 앞서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 육신적으로는 오빠가 많이 힘들 텐데 그건 그거고 그 교회에 오빠 자신을 내놓고 교회 잔치가 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귀감이 되고 제가 오빠 뒤를 보고 싶고 제가 이제 한참 헤매다가 우리 엄마가 아프시면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정신을 한번 크게 차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천출이 오빠 보니까 너무 장하고 오빠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내가 참 쫓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제가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오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한달 동안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제가 그 오히려 천출이 오빠보다는 내가 옥순이 언니랑 더 오래 같이 살았는데 정말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랬는데 인생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옥순이 언니를 깊이 알았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둘이 살 때 정말 마음이 위태위태했었거든요. 정말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 둘이 이제 못살게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포기됐는데 이상하게 오빠가 지금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오빠를 보면서 모든 게 다 내려지는데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교회 사람들이 오빠를 이렇게 다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짧게 한마디만 할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천출아. 너무 감사가 되고 사랑한다. 오빠 너무 사랑하고. 아멘. 경주 산내. 너무 감사해요. 천주 사나나 사이에 내 가슴에 민주 오빠가 항상 두고 만나지 못했던 사나이를 영원한 본향 대구 달구벌에 와서 천주 오빠 유엘레 목사님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아멘. 근데 내가 적어도 너를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를 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이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사나나 사이에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만나지 것. 못했던 사나이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대구 달구벌에 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아멘. 오늘 천출이가 표현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매여 일생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내가 전에 중심부에 속한 해방시키고 기태기 형 정관이를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소천하기 전 3개월 전에 만났는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에 매여 아멘 저주하고 있었대. 축복이 만났다.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천출이가 표현하는데 정관이에게 이 3개월 시한부 그 인생하고 아멘 내 인생하고 바꾸자고 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렇게 원통하다면 시간 안에 제한돼 있고 네가 내 대신 살고 내가 네 대신 살 테니까 내가 전에 그날 속한 정관이 입에서 기태기 형 정관이를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왔다. 소천하기 전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장한 찬양이 그가 죽음에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간장하게 된 정관이다. 만났다.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일찍 가고 정관이에게 늦게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3개월 시한부 그 인생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하고 바꾸자고 했다.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그것이 그렇게 원통하다 우리가 선포가 되느냐 네가 내 대신 우리 인생이 네 대신 살 테니까. 그 앞에 던져지느냐 적어도 예수 33세 산 예수보다는 정관이 입에서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다 오래 살았다. 터져 아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서 그러면 됐지. 간증한 찬양이 암도 33세의 전 인생을 간증하게 된 정관이다. 통틀어서 다 회복하신 분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예수다.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숨이 있는 동안 인생을 어떻게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용도에 맞게 인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으로 다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앞에 던져지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적어도 예수 33세 산 예수보다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주님을 우리 생명을 던져서 찬양하자. 오늘 천출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33세의 전 인생을 장하다 하는 말 장어하고 비슷한데 영미 장어 많이 해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예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숨이 있는 동안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인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으로 다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주님을 우리 생명을 던져서 찬양하자. 아멘. 오늘 천출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아멘. 장하다 하는 말 장어하고 비슷한데 영미 장어 많이 해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장하다 장어. 아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천주 형제를 참 지극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큰 힘을 줘서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견딘 것 같습니다. 참 천주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온 사방이 다 막히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극히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마 부르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주님에게로 이끌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이 밀어내고 세상에 발붙일 틈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서 다 발견됐기 때문에 천출이 인생 안에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은혜 아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루심을 참 이렇게 여러 과정을 우리가 겪지만 과정을 겪을 때는 우리가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은 결국은 애굽에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뭐 부부지간에 물론 결혼을 통해서라도 또 직장의 문제에서라도 아니 우리 개인의 어떤 성격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목적 가운데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천출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하시는 목적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신이 더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이시 더 여호와시다.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욥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분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것만 남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신 것 같습니다. 천출의 형제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지금 현재는 자매도 드러나고 자녀도 드러나고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밖에 남지 않은 게 오늘 천출의 형제의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내게 은혜 베푸신 이가 없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없다면 또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없다면 우리는 참 설 자리가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이 중심지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 천출의 형제가 오늘 교회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간증을 하게 된 게 저는 무엇보다 참 너무 기쁘고 아멘. 처음서부터 물론 천출이하고 연계돼서 함께 있었지만 정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천출이 힘과 위로를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절망적인 이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안 가란 법이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삶의 영역이고 하나는 죽음의 영역이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삶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영역은 내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 모르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자기 인생이 이제 포기돼서 자살합니다. 왜 포기가 됐냐 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지켜보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한 몸 안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형제들이 다 감사하는 천주 형제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정말 호흡이 끊어지기까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 가면서 내가 내 입을 닫고 가면 내가 내 마지막 인생에 눈을 어떻게 감을 것인가. 어찌하든지 살아있으면서 한마디라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가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다. 그래서 저는 천출이 형제도 저보다 우리보다 표면적으로는 주어진 음력이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찬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주님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고 오늘 사실은 이런 감정을 제가 들으면서 제 자신 안에서 전출이하고 옥순자매를 연결시키면서 제 안에서 좀 큰 은혜를 저도 받았고 제 자신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제가 또 깨달았고 또 깊이 주님에게 무릎 꿇음받은 그런 흔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전출이나 옥순이 이 두 커플에 대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그 죽음을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새긴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식을 자기 가슴 안에 묻는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천출이나 옥순이도 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해서 또 참 원치 아니한 이런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서로 각각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르는 세계를 우리가 오늘 아는 것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중심부 형제들이 오케니를 살려냈고 상구를 살려냈고 또 지난번에 병춘이 자매도 참 중심부 형제들의 큰 위로와 격려 때문에 오늘도 저렇게 넉넉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저런 천출이 되게서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들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진 마지막 운명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수를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렸던 것처럼 물론 육신적으로 살린다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넉넉히 해내실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계가 있죠. 얼마큼 우리가 더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멘. 목사님이 지난 얼마 전에도 자기는 하루밖에 없다, 오늘밖에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천출의 운명이나 나의 운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이고 내가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 죽더라도 말이에요. 제가 서귀포에서 제주로 매일
왕복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네 번 내지 40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한 5, 1, 6도로를 오가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죽더라도 여한이 없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잠시 잠깐 잘못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여건이 있는 그 도로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되뇌면서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 목사님께서 그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한 삶만을 위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또 사는가. 오늘 영미 자매가 너무 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아멘. 목사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중심부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중심부 형제들이 더 왕성한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는 이런 세계 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천출이 어찌하든지 하여튼 뭐 죽는 힘을 다해서 하여튼 뭐 아픈 건 아픈 거고 죽는 건 죽는 거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주님을 찬양하다가 가면 그 찬양이 형제들의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형제들의 가슴속에 나오면 그러면 그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일생을 살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이 한 길로 영원히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부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었지만 우리 저 김천 목사님 한 말씀 예. 소리. 예, 천철 형제 오늘 말하는 게 에너지 소모도 많고 힘든데 정말 생명을 잔해가지고 우리한테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볼수록 또 들을수록 너무 귀한 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가장 기뻐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첸출 형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되시죠? 육신의 숙모이신 고 권희미자 어머님께서 오늘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인생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천출 형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인물을 왕성하게 보여준 우리 최천출 형제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멘. 예,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